합성 신규 임용 후보자들이 해병대 캠프에 입소했습니다. 극기 훈련으로 인내와 도전,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을 길렀는데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세공무원이 되기 위해 떠난 2013년 국세청 신규 임용 후보자들의 해병대 체험훈련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4일 국세청 신규 임용 후보자들이 아주 특별한 캠프를 떠났습니다. 화합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떠난 1박 2일간의 캠프. 그 특별한 여정을 지금 따라가 봅니다.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국세청 신규 임용 후보자들이 도착한 곳은 인천에 자리 잡은 섬 무의도. 천혜의 자연경관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곳은 실제로 684부대 공작원을 양성했던 곳으로 영화 실미도 촬영 장소로 유명해졌는데요. 지금은 해병대 체험훈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번 신규자 교육생은 2013년 4월 29일부터 12주간의 과정을 거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해병대 캠프 극기 훈련을 통하여 교육생 상호간의 단결심과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함으로써 국세공무원으로서 향후 조직 적응을 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병대 체험 캠프에 나선 국세청 신규 임용 후보자들. 과연 어떤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이 아닌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하는 그런 행동 훈련들을 진행함으로써 서로의 단합과 하나의 행동을 맞춰가면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딱 씁니다. 앞에 씁니다. 예. 자, 앞사람 앞에 빈 공간 없이 그대로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자리요. 그런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되게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좀 많이 이제 접해보지 못한 경험이라 좀 새로울 것 같기도 해요. 미처 짐가방도 풀기 전에 바닷가로 향한 국세청 신규 임용 후보자들. 무의도 교량까지 오시나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교관들의 지휘 통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인사를 듣자 어째도 긴장이 되는데요. 일정! 샤! 지금같이 어영부영한 동작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환영 인사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 떨어지는 불호령. 훈련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함께이기에 국세청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힘찬 함성으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사! 국세청 신규 임용 후보자들 외에도 이번 캠프에는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진들도 함께했는데요. 교육생님들의 어떤 그 같은 하나된 마음도 한번 느껴보고 싶고 또 앞으로 제가 근무하는데 한번 좀 이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훈련복을 챙기는 국세청 신규 임용 후보자들. 네, 최선을 다해서 사고 안 나게 열심히 받아보겠습니다. 짐도 풀고 훈련복도 갈아입기 위해 숙소로 향하는데요. 바로 간단하게 용무 보고 이 앞에 서는 시간 5분 몇 분? 5분. 짐을 풀고 다시 집합하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자, 빨리빨리 나와서 집합! 순간대로 집합합니다. 부랴부랴 나온 국세청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다시 해변가로 이동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 국세청 신규 임용 후보자 입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진고합니다. 교육생 김도윤의 179명은 해변대 캠프 DKC 입소를 명받았습니다. 예, 진고합니다. 입소 신고와 함께 해병대 체험훈련도 시작되는데요. 훈련에 앞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었던 몸을 풀어주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강도 극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힘들어. 전에 군대를 갔다 와서 한번 해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니까 좀 힘이 들기도 하고 오랜만에 기회니까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군대를 갔다 온 예비역 신규 임용 후보자들에게도 훈련은 만만치가 않은데요. 가장 빠른 동작 앞으로 주십. 계속되는 훈련에 비틀비틀 중심 잡기조차 쉽지가 않지만 국세청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힘든데 그냥 좀 기분은 괜찮은데요.
오전 훈련을 마치고 찾아온 점심시간. 모처럼의 훈련에 허기가 질대로 진 국세청 신규이명 후보자들. 뜨고 또 뜨고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어요. 여기서 먹는 것이 맛있는 것 같아요. 꿀맛 같은 점심 식사가 끝나고 이번엔 어떤 훈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80kg의 보드를 지금 여기에 14명 혹은 16명, 15명에서 한 척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육중한 무게의 고무보트. 힘을 합치지 않으면 좀처럼 들기도 쉽지 않은데요. 들어서. 앉아. 들어서. 그런 고무보트로 앉았다 일어섰다는 기본. 시간이 흐를수록 훈련의 강도도 점점 더 거세집니다. 고무보트 훈련을 끝낸 신규이명 후보자들. 구명조끼 입는 방법부터 노젓는 방법까지 꼼꼼히 배운 뒤 보트를 타러 본격적으로 바다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몰아치는 파도에 보트에 올라타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몇 번의 실패 끝에 푸른 바다를 헤치며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국세청 신규이명 후보자들은 꿈을 향해 힘차게 노를 저어 나갑니다. 일을 처리할 때요. 서로서로 도와가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사제지간이 아니라 동료의식을 느끼면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훌륭한 국세공무원이 돼야 되겠죠.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국세청 신규이명 후보자들은 동료들과 함께 고된 훈련을 이겨내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는데요. 이렇게 힘든 훈련도 받고 했으니까 모든 일이든 꿋꿋이 이겨나가는 그런 강인한 국세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먼저 봉사할 수 있고 확실한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세공무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한 국세청 신규이명 후보자들. 공정, 세정, 성실납세를 향한 그들의 꿈이 멋지게 펼쳐지길 응원합니다.